네,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대학 위기의 실체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는데요.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은 입시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역 대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서정 씨. 고교 시절 내신 상위권을 기록한 김 씨는 지역 국립대학 진학을 택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16년 전 부산의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의 국립 거점대학교 진학률이 훨씬 높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인서울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더 팽배한데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스카이 정도 아니면 그냥. 16년 뒤인 지금은 어떨까? 고등학교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직에도 유리하고 앞으로의 이 사회에 시작함에 있어서 대학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급속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은 고3 수험생들의 인식도 바꿔놨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성적이 된다면은 자신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부산과 대구의 고3 수험생 494명과 학부모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대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 대학의 낮은 인지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와 열악한 취업 환경과 낮은 취업률을 그 다음으로 들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학을 나왔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여지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반면 지역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선 합격 가능성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통학거리와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여건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보내보니 서울로 보내보니 기숙사 생활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취업률과 사회적 편견을 높은 비율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